발랄한 그림 레슨 진우티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발랄한 그림 레슨 발그레 6강인데요. 1강부터 5강까지 기초적인 거를 다들 보고 오셨겠죠? 자, 이제 우리가 이제 6강을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건데, 6강에서는 이제 개체 표현이 진행이 돼요. 저는 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음식을 그리면 되게 기분이 좋고, 음식은 또 맛있고 전 또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6강에서는 디저트류 중에서도 이제 푸딩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푸딩을 선택을 했고요.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이제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도 좋아하는 걸 골라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푸딩을 한번 재밌고 맛있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? 자, 푸딩. 푸딩을 그리기에 앞서서 이 크림 부분과 요 유리 부분을 진행을 할 건데요. 크림은 사실 좀 몰랑몰랑해 보이고 폭신폭신하고 그리고 달콤하니까 좀 쿨 계열보다는 웜 계열이 훨씬 더 맛있어 보이고, 푸딩 자체가 따뜻하고 좀 말랑말랑한 색깔로 들어갈 거니까 너무 색깔이 달라 보이지 않게. 자, 일단 자 크림에 들어가는 색깔은 웜 그레이로 들어갈 건데 옐로우 컬을 화이트와 함께 살짝 섞어줍니다. 그리고 나서 반다이크 브라운을 살짝 섞어줍니다. 울트라마린도 살짝 제대로 떨어뜨려줘야 되니까. 음영이 지는 부분만 좀 꾸덕꾸덕한 느낌으로 이렇게 올려줍니다. 조금 더 색깔을 진하게 만들어서 드실래요? 이번에는 조금 묽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푸딩에서 로우 웜버 계열로 진행을 했다면 밑에 깔린 카라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번트 시엔나 계열로 살짝 붉은기가 도는 카라멜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. 그 이유는 너무 같은 컬러라면 붙어버리니까 좀 다른 컬러 톤으로 좀 보여지게 올려줬어요. 눈 부분 여기다가 요 밑에 들어가는 컬러랑 같은 컬러로 올려주고요. 자, 그리고 나서 이제 체리 밝은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,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톤깔기입니다. 이제 유리랑 요 밑에 유리 이런 부분에 중간 톤을 조금 더 올려줄게요. 유리가 이제 바닥 부분에 반사돼서 생기는 모양이니까 반사되는 이미지를 잘 봐가면서 여기 좀 덜 마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조심하면서 이제 요까지 진행을 했다면은 이제 부분 부분 디테일한 명도를 더 채워주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놓고 이제 그레이니까 유리로 넘어갑시다. 자,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어둠을 찾아주는 거랑 세부적으로 면을 더 나눠서 표현할 부분이랑 그런 부분을 좀 더 잡아주면 묘사가 되고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.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만 살짝 해서 여기가 이런 데 비춰지는 톤이 살짝 올라가 보이게 잡아주고
그리고 나서 이 어둡게 만든 컬러로 가운데 어둠을 조금 더 올려줍니다. 빛이 이쪽에 서니까 어둠이 이쪽이 조금 더 많게. 여기서 이제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. 뭐냐? 유리에 빛을 당겨줍니다. 빛 받는 부분에 대한 묘사를 조금씩 더 해줍니다. 이런데도 앞부분이 살짝씩 밝아지니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. 영상 찍는 게 사실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조금 버벅거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해요, 여러분. 이렇게 놓고 이제 색연필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. 이 계열에서 살짝 밝은 색연필을 사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눈을 살짝씩 풀어줍니다. 이제 여기도 검은색 색연필로 좀 살짝 묶어주고 정리 조금 더 깔끔하고 촘촘하게 해주기. 자, 이제 마지막 화이트 찍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. 화이트를 예쁘게 찍어서 푸딩이랑 유리가 반짝반짝해 보이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. 종이 살짝만 돌릴게요. 살짝만. 이렇게 하면 푸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제가 푸딩을 참 좋아하는데 그림으로 그리면서 이제 또 좋아하는 푸딩을 보니까 또 배도 고프고 집에 가면서 또 푸딩 하나 사 먹어야 되겠어요? 자,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많이 그려보도록 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Thank you.